원시 문명의 보고 열대우림.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세상의 오지죠. 이곳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는 원시 부족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옷을 입고 삽니다. 모든 물체에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멘토와 이족을 만나러 갑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이곳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뻗어 있죠. 이 열도를 가리켜 멘타와이 제도라고 합니다. 그중 북쪽에 있는 가장 커다란 시베르투 섬으로 인류 원형 탐험에 나섭니다. 시베르투 섬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우기인 요즘은 불안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멘토와 이족을 만날 수 있죠. 멘토와이 부족은 1799년 영국인의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자연을 숭배하며 고대 풍습을 간직한 채 살고 있었죠. 이들의 터전인 멘타와이 제도는 최종 빙하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의 상승으로 수마트라 섬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부터 500년 사이 이곳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곳에 정착한 이래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 멘타와이족의 역사는 무려 2500년에서 4000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드문 고립된 환경은 멘타와이족의 오랜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여인들이 무언가를 건졌습니다. 또액이라 부르는 이것은 강가에서 볼 수 있는 흰 벌레입니다. 멘타와이 부족의 간식이죠. 오랜 세월 독자적인 원시 문화를 간직했던 이곳은 최근에 들어 현대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멘타와이족의 삶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답니다. 대규모 벌목 사업으로 정글이 사라질 뻔했지만 1993년 섬의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위기를 모면한 시베르투 섬. 덕분에 멘타와이족의 삶의 터전인 숲엔 여전히 9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죠. 정글 속 깊숙한 곳에서 이곳의 터줏대감인 멘타와이족을 만났습니다. 좀 더 깊고 울창한 열대림에서 사는 멘타와이 부족은 여전히 최소한의 옷을 입고 맨발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원로이자 주술사인 시케레이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죠. 하지만 마을이라고 해봐야 듬성듬성 집이 한 채 두 채 보이는 게 고작입니다. 그중 시케레이는 큰 집이란 뜻의 우마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의 전통 가옥은 천장이 비교적 높습니다. 평균 27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 때문이죠. 그리고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 가옥처럼 땅 위에 간격을 두고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시케레이의 우마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바 이라마이 무코 레파나 쿠파나이야 레파나레 레투제네 무코 마쿠 레파나레 알라 메차 투라라미야 카우제네 아토코바다 비롱 사야 디우리나 쿠코카이야 디나 쿠에이 바라쿠 아나니바 마이 에라고라쿠 바니바레 바레레파. 멘타와이 부족은 모든 물체에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집 또한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여기죠. 그래서 풍요와 축복의 상징물을 장식하며 집의 영혼을 달래줍니다. 아만게바의 필수품인 입담배. 해충을 쫓기 위해 매캐한 연기를 피우는 것은 멘타와이 부족의 오랜 전통이죠. 아티나 그룹 사람 예로부터 문신을 해온 멘타와이 부족. 그들에게 문신은 자신을 지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주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곳곳에 동물과 꽃 그리고 바위를 형상화한 문신을 그려넣죠. 자연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사냥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는 열대 원시림을 더욱 우거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계속된 비는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배가 아픈 아이를 위해 시케레이인 아만게바가 채비를 합니다. 그는 주술사이자 치료사이기 때문이죠. 아빠 이니 운뚝 아빠? 운뚝 베베테 시케레이 운뚝 시케레이 바베테 푸우넨 페스타네다 우리야 가이. 멘타와이 부족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100% 자연에 의지합니다. 즉 자연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숲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블랍 이마베시
존재하는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 쓰임이 있다고 믿는 아방게다. 마을 주변에서 채취한 약용식물로 환자를 위해 치료제를 준비합니다. 물아가 많이 고이는 오토락게 달이 안아이. 레투알에 가불락게다. 변변한 약품이 없는 정글에서 숲은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자란 10여 가지의 약초가 한데 어우러져 커다란 효능을 만들어냅니다. 대대로 세습되는 시케레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잘 익혀야 하죠. 바로 시케레이의 손에 부정민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배탈에 좋은 약초즙을 먹여 복통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몸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것도 고유의 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마에루 이야 라글라겍 달라겍가 시케레이 레파나레 로이로이야 에나페이 마에루 오토 케테르네 다베시 포코냐 아라이라겍가 치케레이. 치료의 마지막은 바로 주술입니다. 자카라타 운투나 자카라 운투르 야누 야시니 쿠프쿠프 멘타와이 족에게 나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비는 자신이 아플 때 정확히 어떤 약초를 먹어야 하는지를 아는 동물이라고 믿고 있죠. 따라서 시케레이는 나비의 영혼과 소통하며 나쁜 기운을 몰아냅니다. 치료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시케레이는 깨끗한 강가에 들러 손과 발을 씻어냅니다.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식이죠. 닭은 멘타와이 부족의 시계이자 주술의 도구입니다. 마을의 주요 행사, 즉 아기의 탄생부터 성년식과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의 행사에 닭이 필요하죠. 내장을 이용해 길이를 택하는 것이 이들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사냥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멘타와이족은 가축을 기릅니다. 그중 돼지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에 훌륭한 공급원이죠. 꽤 고가에 거래되는 돼지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알파, 이케 빠이.
너가 죽었다 나 주먹거울이 해다 누워 어 이렇게 밀리듯 해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고 잘 먹고 잘 자라는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돼지는 부와 타산의 상징 지금까지 따라서 결혼식을 앞두고 잡는 돼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더해집니다. 거칠고 뻣뻣한 털을 태우고 나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민 모두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하죠. 숫자의 개념이 부족한 멘터와 이족은 음식을 나눌 때 일일이 눈으로 대조해가며 여러 개의 판에 정확한 양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족민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로마이 갑마이 구로제 멜보라 갑마이 갈마이기 갈마이기 아가 같아 싸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죠. 식사가 끝날 무렵 신부는 한쪽에서 치장을 합니다. 멘터와의 부족은 영혼이 떠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 결혼식에도 화려한 액세서리를 많이 합니다. 시케레이가 들려주는 말은 부족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가 추는 춤 또한 대대로 전해오는 멘터와의 부족의 전통의식이죠. 마치 새가 돼 나는 듯한 시케레이의 춤. 이렇게 동물 춤을 추면 동물의 영혼과 소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원숭이 춤은 아만게바가 즐겨 추는 춤입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현명한 기운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연과 점점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사람들. 어딜 가는 걸까요? 아메리카야 그럼에 가시 바자. 다야가 타마로 바마이 우아마 그럼에 가이야. 가마게 아메리카이 아고 바이 바마 사람 라지 카이. 라지 카이. 이메 카메노. 고 아니 타마로 나나 타고. 타마로 나 타고. 아빠 작기안. 예로부터 멘터와 이족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의식주를 해결해 왔습니다. 아내 구배가 아내 구신 와케 아내 구가랑 가케 가빈 나네 가빈. 네야. 성인식을 앞둔 아들에게 부족의 전통 의상을 입히는 아버지. 하지만 부족의 고유한 의상은 따로 있습니다. 티티 나네 가야뚜부 가야뚜부 에루 니아엔자 시부루 베일레. 초기의 문신은 물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옷의 일부였죠. 온몸에 새긴 문신은 사나운 동물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멘타와이 부족의 문신은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시작됐죠. 따라서 멘타와이족의 문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신 중 하나입니다. 맞다고 뭐지? 다 관이야 관이. 아르. 게마루게 다 갈래? 숯과 약초를 섞은 염료를 사용한 뒤 날카로운 도구로 살갗에 상처를 내는 이들의 문신 풍습은 대개 11살에서 18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문신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게 건타토 레파라 타토 아나이마고서 마베시 또게 레파야 마누 보이로 마상 아쿠 보이로 마누 마라길 아쿠 보이로 아나 마베시 마베시. 현대 문명의 유입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신의 전통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따라백과 아들인 싸가리는 이틀에 한 번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고 야자의 속살을 얻기 위해서죠. 알레. 사고 야자의 속살은 멘터와의 부족의 주식입니다. 밥 대신 사고야자의 속살을 먹는 셈이죠. 거대한 사고야자는 키가 10m 이상이며 굵기는 지름이 50cm를 넘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껍질과는 달리 속살은 희고 부드럽죠. 바트란 오니니아 바트라. 바트라. 야 바트라. 그 나네 레랭안니아 구가바카이 사구. 사미 구가라이카이 구부테 아케가이야. 사고 야자에서 의외의 수확물을 얻은 아버지와 아들. 바이바가바카. 맛있는 사고 야자의 속살을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사고 야자의 속살을 먹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죠. 맨 먼저 나무의 속살을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튼튼한 나무에 촘촘히 못을 박은 도구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코일리바.
이것은 일종의 강판인 셈입니다. 곱게 갈린 사고야자의 가루는 물에 적셔 녹말을 추출해냅니다. 보다 많은 녹말을 얻기 위해 아버지가 돕습니다. 사실 사고야자의 속살에서 녹말을 추출하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죠. 아니 바나사오, 도부터 남아굴라이야. 가라앉은 가루를 햇볕에 건조시키면 순도 높은 녹말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의 공급원입니다. 소군에 불구마고 어서 내는가 나가서만에 어푸나에 신에테 신에 원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별다른 저장 기술이 없는 이들은 매번 식사 때마다 먹을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바닥 전체를 이잡듯 뒤집니다. 준비해? 오케이. 준비. 형이야, 이봐. 불룰리 마무랭. 그리 큰 수확은 아니지만 세 식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죠. 불을 피우는 남자의 역할이 끝나면 요리는 여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요리법이 없는 부족의 식사 준비는 그저 음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맛있게 익은 사고야자의 속살과 초철한 물고기 반찬이 오늘의 저녁입니다. 물고기는 사냥이 어려울 때 먹는 이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은근한 불에 쪄진 사고야자의 속살은 마치 찹쌀떡처럼 쫄깃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씹으면 구수한 맛이 나죠.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따라빼기 분주합니다.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배, 루아, 대루, 예판. 아니야. 아니야? 어. 배, 기바다 곤이야. 아, 그 바투 호이. 우리. 네. 어. 예로부터 활과 화살은 성인식을 끝낸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원시 수렵 생활을 하는 멘타와이 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 때문이죠. 사냥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만, 대만. 사냥길에 올라 처음으로 하는 일은 자연의 독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독은 상처난 곳에 닿으면 큰 짐승도 단번에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하답니다.
rasanya pahit. Okay. Sima pongit untuk kanu etamu pana. Sigaba iba marui mate iba joja ma pongit.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이들의 사냥법이죠. 닭개미야. 구닭개 요랑 있다. 드디어 사냥감을 찾아 나선 아버지와 아들.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따라백은 부족의 문신이 사냥에 도움을 줄 거라 믿고 있죠. 네 언니야, 리멘데오. 옛날에 부르부르부르 템바카야 빌리 가바가바바 시시각시시각이었다. 나네 아이오랑 로가운 나네. 사냥에 성공한 아버지와 아들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합니다. 정글 깊숙이 자리한 폭포는 멘타와이 부족이 찾아낸 곳이죠. 사냥에 지친 몸을 달래고 용맹함을 시험하기 위해 폭포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러했듯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씻겨줍니다. 바로 이것이 멘타와이 부족의 오랜 전통이죠. 곧이어 아버지와 아들은 힘을 합쳐 쑥쑥이라 부르는 간이 움막을 짓습니다. 네, 구갈라이카이 사포. 사포, 저 안에 구갈라이카이 세쿠베르카이, 알루텐제네, 사마시가에. 한 번 사냥에 나서면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열흘까지 걸립니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갖가지 잎과 줄기를 이용해 만든 간이 움막은 비까지 피할 수 있는 아늑한 숙소가 되죠. 화살을 이용해 사냥을 하고 정글에서 잠을 자는 이들의 전통은 깊은 원시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멘타와이 부족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와, 담고 밀가루고 집으로 갈리려. 하지만 지베르트 섬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부족 고유의 풍습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저희가 많이 알라. 제네. 내가 많이 제네. 사포 구베사에 가 사포 다 관리가지. 맛이 보아. 자연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문신과 주술 문화를 가진 멘타와이 부족. 환경이 변하는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